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. 그는 작은 램프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며 나귀와 개가 그의 길동무가 되었다.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자 아키바는 헛간 한 채를 얻어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. 그러나 아직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불을 붙여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. 그래서 라비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였다. 그가 잠을 잔 그날 밤에 여우가 그 개를 물어가 버렸고 사자가 그 나귀마저 죽여버렸다. 아침이 되자 그는 할 수 없이 램프만 가지고 혼자 길을 떠났다. 어떤 마을인가 도착했을 때 그 마을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. 그는 전날 밤 도둑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쳐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그도 도둑들에게 들켰을 것이다.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지저대어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또 나귀도 역시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.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. 라비 아키바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.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꾸는 일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. 오늘의 교훈. 저는요,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어도, 안 좋은 상황이어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. 왜냐면 나쁜 일인데 이게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.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일인데 좋은 일이었으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. 아빠가 알기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목숨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딱 한 번의 기회니까 절대 우리가 끊으면 안 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. 어떠한 결과다로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절대 끊지 말자. 네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